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입니다. 오늘은 점심 특선, 황장군의 점심 특선 첫 시간으로서, 중천동에 위치해 있는 서산농장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물론 저도 제 점심시간, 회사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가는 거고요. 주로 판매되는 메뉴는 저녁 장사 위주인데, 뭐, 갈비살이라든가, 양념갈비겠죠? 그리고 삼겹살이라든가 그런 건데, 점심에는 점심 특선이 나옵니다. 한 사람당 8,000원인데 일종의 쌈밥 같은 개념인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돌솥 비빔밥과 돌솥 밥이죠. 정확히 말하면 돌솥 비빔밥은 아니고 돌솥밥과 이제 쌈밥 같은 그런 구성인데요. 많은 입소문을 타고 그 사람들한테 꽤 유명해 있고 특히 어떤 맘 카페들 대전이나 충청남도 세종에 있는 각종 맘 카페들 맘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카페가 아니라 그런 맛집입니다. 지금 충청동으로 가고 있고요. 자세한 위치라든가 그런 약도는 제가 추후에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위치나 하기야 요즘은 거의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시기 때문에 거의 뭐 옛날처럼 약도를 보고 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도착해서 일단 저희는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왔고요.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어떤 감상 평행이나 리뷰를 남길까 합니다. 일단 가성비는 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8,000원에 제육볶음과 그다음에 각 종류별 쌈채소와 그리고 이제 돌솥 밥까지 나오고 후식으로 포도까지 나와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첨부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보시면 반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점심에 뭘 먹지,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 오늘 뭘 먹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항상 유튜브에서 대사오TV 검색하시고요. 대사오TV 검색하시고 황장군의 점심 특선. 저희 코너 이름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점심 특선입니다. 점심 특선. 즉, 여러분들께 대전 및 충청 남북도 그리고 세종시 이곳에 있는 점심 특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직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마음들 점심에 뭘 먹지 오늘 모임이 점심에 있는데 뭘 먹을까 그럴 때 저희 대사오TV 황장군의 점심 특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리뷰와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또 다른 맛있는 점심 특선 맛집을 찾아서 또 리뷰 올릴 거고요. 자 남은 하루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군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